포인트 21 자바스크립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는 웹페이지 상에서 다음과 같은 작업들을 합니다. 웹페이지에서 팝업 윈도우가 나타나게 하거나 마우스의 움직임에 따라서 그림이 움직이거나 텍스트가 움직이는 변화되는 것들을 나타내고자 할 때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합니다.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면 HTML 문서 내에서 좀 더 동적인 그리고 사용자와 반응할 수 있는 페이지를 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합니다. 자바스크립트의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자바스크립트는 넷스케이프 커뮤니케이션스와 썬 마이크로 시스템즈에서 공동으로 개발한 스크립트 언어입니다. 이 스크립트 언어라는 것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언어에 포함되어서 그 언어를 보조해주는 언어를 말합니다. 자바스크립트는 객체 지향적인 언어입니다. 그래서 내장되어 있는 객체를 사용하는데요. 이 객체 지향이라는 것은 용어에 대해서 잘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객체 지향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여러 오브젝트들, 예를 들어서 집에 비유하자면 집의 창문, 전등, 또 집을 이루는 벽돌 이런 것들을 따로따로 미리 준비해 둔 후에 그것을 조립시켜서 집이 만들어지는 형태입니다. 만약에 객체 지향이 아니라고 하면 집을 지을 때 처음부터 벽돌도 만들어야 되고 창문도 만들기 시작하고 하나하나를 따로따로 준비합니다. 그러나 객체 지향인 것은 미리 만들어져 있는 재료들을, 오브젝트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의 전체의 오브젝트를 만드는 것을 객체 지향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자바스크립트는 또 완전한 객체 지향 언어는 아닙니다. 자바스크립트는 객체 지향 언어인 자바의 아이디어를 일부 사용하지만 자바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자바스크립트는 자바와 다르게 HTML 페이지 내에서 삽입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장되어 있는 객체가 있습니다. 즉 미리 만들어져 있는 오브젝트가 있어서 그것을 사용자가 가져다 사용할 수 있지만 그 오브젝트를 만들 수 있는 오브젝트의 개념도 해당되는 클래스의 정의라든가 클래스의 상속, 즉 기존에 있는 클래스로부터 속성과 동작을 상속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러한 기능들이 자바스크립트에는 없습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오직 내장되어 있는 객체를 사용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객체 지향적 언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면 인터랙티브, 상호작용이 가능한 웹페이지 제작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스코드를 HTML 문서 내에 포함시켜서 작성을 하고요. 이것의 해석이 웹브라우저 내에서 직접 번역이 됩니다. 또한 자바스크립트는 인터프리터에 의해서 실행되는 언어입니다. 컴파일의 과정이 없습니다. 컴파일의 과정은 작성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기계어로 번역하는 과정인데요. 그런 과정이 자바스크립트는 없이 웹브라우저에서 바로바로 해석이 되는 인터프리터 언어입니다. 자바스크립트는 모든 운영체제, 하드웨어에서 사용할 수 있어서 플랫폼에 독립적이고 이식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또 문법도 간단해서 비교적 손쉽게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의 사용은 스크립트라는 태그 안에 기술하여서 사용하면 됩니다. 또한 자바스크립트는 소스코드를 별도의 파일로 작성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별도의 파일로 작성한다면 이것의 확장자는 .js가 되겠습니다. 아래 박스 안에 있는 예시는 자바스크립트를 별도의 파일로 작성해서 부를 때 사용하는 형식을 나타낸 것입니다. 만일 별도의 파일로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src 자바스크립트 파일명을 쓰지 않고요. 스크립트 랭귀지 자바스크립트 부분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의 변수, 연산자, 제어문에 관한 내용입니다. 특히 변수명이 시험에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변수명의 이름 규칙은 어떠한지를 잘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 변수명은 영문, 대소문자, 숫자, 밑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기어나 공백문자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변수명의 첫 글자는 반드시 영문자나 밑줄로 시작해야 합니다. 따라서 숫자로 시작한 변수명이 나왔다면 그 예시는 틀린 예시입니다. 또한 자바스크립트에서 예약어는 변수명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약어는 자바스크립트 언어 안에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는 단어들을 말합니다. 또 자바스크립트는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자바스크립트의 변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가 있는데요. 전역 변수는 변수 선언을 별도로 하지 않고 사용할 경우에 전역 변수가 됩니다. 함수 밖에서 선언을 하고 프로그램 전체에서 사용이 됩니다. 또 지역 변수는 var라는 예약어를 이용해서 선언을 하고 변수가 정의된 함수 내에서만 사용이 됩니다. 자바스크립트의 연산자 우선순위입니다. 이 부분도 시험에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순위 중에서 가장 최우선권을 갖는 연산자는 괄호 연산자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증감 연산자가 있는데요.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일식 증가시켜주는 또는 일식 감소시켜주는 연산자입니다. 세 번째로는 산술 연산자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시프트 연산자가 있고요. 다섯 번째는 비교 연산자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AND나 OR나 XOR 등에 해당되는 비트 연산자들이 있습니다. 또 논리 연산자가 일곱 번째고요. 마지막으로 대입 연산자가 있습니다. 이 연산자의 우선순위를 잘 기억하시고 연산자들을 섞어 놓았을 때 어떤 것이 먼저 작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바스크립트의 제어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어문에는 if else나 switch case와 같은 조건문이 있고요. while이나 for, do while과 같은 반복문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break나 continue 등의 반복 종류나 연결문이 있고요. return과 같은 반환문도 있습니다. if else를 살펴보시면 if는 조건문으로서 어떤 조건을 검사하고 만족되면 실행문을 처리하고 만족되지 않으면 else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제어문입니다. 스위치 케이스 같은 경우 스위치에 입력된 각각의 값에 따라 각 케이스 구문으로 이동해서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스위치 A에서는 A 케이스를, 스위치 B에서는 B 케이스를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while 같은 경우는 자바스크립트의 반복문인데요. 조건이 만족되면 계속 실행을 하고 조건이 만족되지 않을 때까지 실행이 됩니다. for의 경우는 while과 비슷하지만 for는 초기 값이 있습니다. 그 초기 값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동안에만 반복이 실행됩니다. do while 같은 경우는 실행문이 최초에 한 번이 먼저 처리가 됩니다. 그 이후에 조건을 검사하게 되고 그 조건이 만족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while과 for와 do while의 차이에 대해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포인트 21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